저는 아르코 크리에이터 오기 진세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목적은요, 6월과 7월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아르코 라이브 기획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아르코 라이브가 알아보니까 취지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르코 라이브를 담당한 담당자님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르코 라이브는 뮤지컬 청춘소음을 시작으로 음악극 김재윤의 PNO, 뮤지컬 앨리스, 그리고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과 윌리엄들, 그리고 연극 하얀봄, 이렇게 총 다섯 작품으로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인터뷰에 앞서 담당자님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는데요. 창작산실 아르코 라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사업과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셔서 그에 맞춰 답변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르코 라이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르코 라이브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 창작산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올해의 신작이라는 카테고리로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작품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뽑아서 CGV와 협업해서 영화관에서 상영하기도 하고 네이버 TV에서 후원 중계로 라이브를 하기도 합니다. 아르코 라이브는 여러 영상 장비들을 동원해서 노이즈가 없고 배우들의 얼굴 가까이 클로즈업 하는 등 여러 촬영 기법들을 사용해 몰입도를 더 높였습니다. 아르코 라이브는 공연 예술 작품 및 콘텐츠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9년 CGV가 체결하여 처음 시도하였는데요. 영국 국립극장의 엔티 라이브를 벤치마킹하여 기획된 사업으로 세상에 단 한 번도 소개된 적 없는 실험적이고 가능성 있는 순수 국내 창작 초연자들 영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우수 공연 예술 콘텐츠를 영화관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연작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 초연한 작품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르코 라이브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순수 국내 창작 초연작만을 아르코 라이브로 상영한다 라는 점이 저한테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한국 순수 창작 초연작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이전에는 상영된 적이 없어야 되고 배경이 한국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 자본, 한국인 연출가, 한국인 출연진, 한국인 작가 등 초연을 함께 만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이전에 선보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저는 한국에도 굉장히 구성이 완벽하고 이전에 사용한 소재였다 하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거나 새로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저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올해 이 아르코 라이브를 놓치시더라도 이 아르코 라이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내년에도 아마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아르코 라이브를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술위원회가 이 아르코 라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CGV와 협약을 해서 전부터 공연 실황 중계는 이미 있었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2016년부터 공연예술창작산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수 공연의 공연 실황 중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특히 한국에서 창작해서 초연을 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시작하는 공연보다 서울,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런 흥행에서 지방 공연을 가거나 그 사람들이 직접 올라오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르코 라이브는 온라인으로 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공연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관객들이 돈을 들여서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 실황을 중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그 공연 실황 중계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 공연장에 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도 못하고 깊게 몰입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담당자님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영화 스크린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스크린이 생각이 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지고 있는 CGV와 협력해서 지역 곳곳의 영화관에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배급할 수 있는 유통의 경로를 찾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 전국 CGV 8개 극장에서 상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 극장을 중심으로 작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지역 투어를 가더라도 주말 이틀? 길어봤자 금토일? 주말에 공연이 몰린다는 얘긴데 사람들이 항상 그때 무조건 시간을 내야 그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황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그것도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시간을 내서 3일 공연하는 걸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공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극장보다는 영화관 비용이 싸고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적인 거리도 영화관이 극장보다는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 이점을 이용해서 일반 대중들도 공연 예술의 매력을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이 아르코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담당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극장에 가서 보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티켓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르코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해서 실제 공연을 보는 것만큼이나 노력을 해서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연 예술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 뮤지컬이나 연극? 근데 아르코라이브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르코라이브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영화관에 상영하는 것들은 대부분 뮤지컬이에요. 공연 실황 중계라고 하면 뮤지컬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르코라이브의 특징은 창작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CGV에서 아르코라이브가 아니더라도 공연 실황을 상영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모두 다 아르코라이브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공연 예술 창작 산실을 통해서 협력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아르코라이브만이 가진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담당자님이 답변해 주시길 아르코라이브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뮤지컬 작품을 극장에서 상영을 하였고 예술미원회에서는 아르코라이브에서 신작 위주로 선보이고 있지만 매년 아르코라이브에 선정되는 작품들은요 전년도 올해의 신작에 당선된 작품들 중 하나예요. 올해의 경우에는 2020년도 올해의 신작 중 다섯 작품을 뽑아서 상영을 하고 있죠. 또한 한국뮤지컬협회 뮤지컬 어워즈 부대 행사로 진행된 시네마 스테이지라는 것도 있대요. 부대 행사에서 상영한 8개의 작품 중에 절반이 한국창작산실에서 선정했던 작품일 정도로 창작산실 통해서 창작을 지원받고 창작되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4개 작품이 호프, 시데레우스, 미아파밀리아,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대부분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어서 첫 시작은 예술위원회와 함께 했지만 그 이후 다양한 형태로 작품들이 발전,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큐리의 경우 촬영해놓은 영상을 바탕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상영회와 갈라쇼를 진행하고 판권을 수출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 마리큐리라는 작품도 예술위원회와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르코라이브에서 선정하는 작품의 기준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살짝 물어봤거든요. 아르코라이브에서는 단체의 수요를 먼저 조사한 후 CGV와 협의하여 영화 상영 작품을 선정 및 상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공연이 다 공연 실황 중계에 적합한 작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상영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다고 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음악 분야는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되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 18일에 네이버 TV 후원 라이브로 이 음악극이 중계가 돼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음악 분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래식 연주회의 형식을 넘어 예술가의 마음, 피아노에 대한 서예학적 시선과 고찰에서 출발한 음악 실험극인 김재훈의 PNO가 비교적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듯 각 장르에 대한 구분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예술 세계를 펼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영화관에서 하는 아르코라이브 상영을 놓치셨다면 네이버 TV를 통해 작품 중계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작품과 영상으로 관객분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르코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아르코라이브라고 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뭐 보도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설명하는 블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실 아르코라이브를 사랑해주시는 일반 대중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쓴 후기라던가 설명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르코라이브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청춘소음, 음악 김재훈의 피에노, 뮤지컬 앨리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과 윌리엄들, 그리고 연극 하얀봄이었습니다. 아르코라이브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든 아르코 크리에이터 오기 진세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